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저는 이 속담이 이제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자.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 어떤 길로 가면 어때? 그죠? 방법이 어떻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우리는 목적 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자 그랬을 때,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좀 주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못 가도 괜찮아. 똑바로 가면 돼. 똑바로 가면 돼.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홍해 광야길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부목사 시절에 출애굽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평생 목회의 지표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그렇게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혹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 가는 아무리 빠른 길도 겉으로 볼 때는 당장은 그게 빠른 길 같아도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종종 인용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과연 저 말씀을 왜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이해했을까? 천국은 힘으로 권력으로 어떻게든지 빼앗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이 있으면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요한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한 말씀인데요. 세례자 요한이 권력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권력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천국일까요? 그렇게 천국은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듯이 침탈하듯이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천국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명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말씀 끝에 과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갑자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고 자주 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농부들에게 그저 맡기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이 그저 맡겼습니다. 다 믿고 맡긴 겁니다. 때가 돼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 때가 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정한 어떤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농부들은 마음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려서 거저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히 때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는 살 껍질을 벗겨서 피투성이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채찍에 맞았을 때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번에는 능욕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인을 능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 없는 주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예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능욕당했지요. 보낸 종들을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주인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세 번, 네 번째까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주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마 아들을 보낼 때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번에는 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번에는 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저들이 아무리 악해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좀 수고해다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을 다 보내서 이제는 더 보낼 종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들 하나가 남았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인 독자 하나였던 겁니다. 그 한 아들입니다. 주인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한 말에서 주인은 이 아들도 혹시 죽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일한 상속자인 그 아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그곳의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 주인의 심경이 어떠한지가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게 그의 기대였습니다. 그 주인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주인의 아들까지 농부들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상속자마저 죽이면 그 포도원은 아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처음부터는 글쎄요, 제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참 감사하네. 그것도 그냥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이들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 야, 우리는 정말 행운하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말은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런 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농부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출을 요구할 때 정말 무리할 만큼 소출을 요구해서 그랬을까요? 여기 소출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과일 중에 얼마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양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요구한 이유는 있습니다. 너희 마음껏 농사를 짓고 먹지만 그러나 이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만 표현해서 성의를 표현해서 나에게 소추 얼마만 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우리 것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우리 것 만들자 그냥.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감사했던 것이 어느 날부터 욕심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내가 위기가 왔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좀 더 진행되다 보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여러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들이 듣고 있을 때. 그러면 농부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은 11장 27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 농부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따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자 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핑계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에 잘못 대답했다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주인이 아들까지 그렇게 보낸 데는 세를 악착같이 너희가 언제까지 안내나 보자 하고 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끝까지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주인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아들 상속자 아니야? 죽이면 이거 아예 우리 것 되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도는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아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끝에 1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이 아 이건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 이거 우리가 그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영접했다면 아마 이 주인은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아주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애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이 포도원을 침노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참 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마음껏 너희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하였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고 금하셨던 이유는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고 너희는 내가 맡긴
믿고 맡긴 청직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이것을 아예 내가 차지해버리자, 주인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이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이 포도원 농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인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끝까지 맡기기 위해서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징표로 소출 얼마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종들을 죽였고 마지막에는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면서 그들의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차지하죠. 이 아들 죽이면 아예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 나타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소설입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동생에게 내가 쓴 소설이 있는데 읽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경은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있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날 밤에 수백 명이 종교재판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자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서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15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테니까 잠자코 내 말만 들으라고 하면서 추경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적과 신비와 권위, 그 시험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그리고 떠난 뒤에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당신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권위로, 그 권력으로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맡겨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방해하느냐고, 오늘 밤에 조용히 떠나면 풀어주겠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농부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농부들이 행한 일을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기대할 것이 있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에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아들마저 보낸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마음에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면서도 보내신 그 주인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죠. 그걸 다 주고 싶은 것,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싶은 것. 그런데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깨닫고 영접했더라면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결코 힘이나 권력이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고 가셨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이나마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그렇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끊임없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